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미 국채의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bp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이 역전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점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경기에 대한 판단은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그리고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레벨은 동반 상향, 그리고 스프레드 폭은 유지라는 점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이다. 즉, 금리 인하로 가는 건 맞는데 불확실성이 좀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채취소 채권으로 치유하는 수요일 채권 얘기, 금리 얘기 해보는 시간이죠. 상상인 증권 리서치 센터 신월 투자 전략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비 오는 날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자, 최근에 이 금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미국채 10년물 보면은 저희가 4.3, 4.5 이런 기준선들이 있는데 현재는 4.5까지도 넘어서서 4.6 이렇게 4.7 맞습니다.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간밤에는 네. 좀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럼. 어제는 제조업 PMI가 전월 대비 둔화가 되면서 네. 소폭 후퇴를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금리의 하락세가 실현되었지만 네. 여전히 좀 전에 말씀 주신 그 레벨에 대한 부분들은 4.6%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 왔었던 상단의 1차 레벨이 4.5%였었는데요. 4.5%를 넘은 점은 결국 연준의 금리나 금년도의 금리나 횟수가 3회에서 2회, 즉 시장이 연준의 그 점도표나 정책 경로를 이제 선제적으로 좀 후퇴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시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금과옥조처럼 그나마 연준은 올해 세 번을 할 거고 세 번을 하는데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일까, 7월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연준의 점도표가 금년도에 3회에서 2회로 축소될 수 있겠고, 이 2회로 축소되는 이상으로 1회 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노이즈들이 끼이면서 상당히 금리 레벨이 올라가게 된 것이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봐야 할 부분은 미 달러화인데요. 지금 유로존은 22에서 6월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고, BOJ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로 3월 달에 전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만은 국채 매입과 같은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기축통화국들 사이에서 달러의 위상이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흔들리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연준의 스탠스마저도 긴축의 장기화로 가는 이런 스텝 바이 스텝들이 나옴에 따라서 달러가 더 강해졌죠. 즉, 외환시장에서는 달러의 입지가 더 독보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달러 레벨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으며,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미 국채의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로 대표되는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는 지금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bp 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아직도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하드랜딩 보다는 소프트한 랜딩에 가깝다라는 측면이고, 이 역전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미국의 경기 둔화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점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레인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미국 경기에 대한 판단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거기에서 그나마 소프트한 랜딩에 가까운데, 흐름들은 노랜딩보다는 소프트에 가까워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이 같이 올라간 것이죠. 통화 정책만 영향을 미친다라면은 2년물 중심으로 금리 레벨이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판단은 유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긴축 그리고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같이 믹스가 되면서 레벨은
동반 상향 그리고 스프레드 폭은 유지라는 점은 미국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좀 견조한 편이다. 그렇지만 소프트한 랜딩으로 갈 수 있다. 즉 금리 인하로 가는 건 맞는데 불확실성이 좀 많이 끼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많게 시장의 금리 인하 올해 많게 예상했던 게 6, 7월까지도 예상했던 네. 시장의 심리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인지 찾아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오래 안 됐더라고요. 한 3월 7일에 파월 의장이 이제 언급을 한 게 있었잖아요. Not far from it. 그러니까 멀지 않았다. 네. 물가상승률 1% 확신 갖기까지 가져야 하는데 거기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뭐 얘기 나온 지가 3월 7일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한 달 열흘 만에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졌는데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경기는 그때도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좋다. 경기에는 변함이 없다. 가장 근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물가에 대한 확신일까요? 네, 맞습니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3월 FOMC죠. 네. 지금 월이 조금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있으니까 3월 FOMC에서는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중장기적인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올려줄 수 있는 인구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의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을 대폭 상향 조정을 해서 2%대로 올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도표는 유지했다라는 측면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우리는 금리를 인하를 할 거야 라고 신호를 주었었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워낙에 실물 지표들이 좋다 보니까 구조적인 것도 많고 맞고 단기적인 것도 시장이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연준은 정책 경로를 수정할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유가에 대한 부분,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먹구름이 끼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근원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그래도 느리지만 물가 오름폭 축소세가 지속되는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네. 다만 시장이 조금 어려웠었던 부분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금리 인하의 시점은 24년 3월이야. 24년 5월 또는 6월이야. 이런 시점이 있으면은 물가에 내려가는 폭이 좀 속도가 그 스키장으로 치면 슬로프가 네. 상중하가 있잖아요. 난이도가 네네. 좀 상으로 좀 가파르게 또 좀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밋밋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3월에 하려면은 좀 빠르게 5월 또는 6월에 하려면 한 그래도 좀 쭉 내려오는 경사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좀 경사가 좀 밋밋해졌다. 그 측면에서는 미국 경기로 대표되는 서비스 물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발이 되었고 기후 이상으로 인한 부분과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재편으로 인해서 유가가 $70대에서 $80 중후반까지 올라갔던 부분들 공교롭게 이제 연준은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성격이 최근 10여 년보다는 좀 더 강화가 되어서 과거 20에서 50년 전으로 돌아간 상황에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코스트 푸시 인플레라는 공급층 요인에 대한 물가 민감도를 경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이어지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높아진 것은 네. 사실입니다. 다만 어제 미국 채 금리가 조금 내려가는 네.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조 PMI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서 핵심은 이제 고용이었는데 고용 지표가 48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즉 서비스 쪽에서의 고용 시장의 경기 선행 지표가 조금 무난하게 이제 시장이 생각했던 금리 인하의 경로에 좀 부합하는 지표들이 4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측면들은 이제 실물 지표를 통해서 이 경기 선행성을 나타내는 경기 지표에 대한 부합 성을 좀 테스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 FOMC를 앞두고 일단 연준 인사들 침묵 기간에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침묵 기간 돌입 전까지도 사실 매파적인 발언들 계속 쏟아내다가 이제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FOMC 이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이제 PCE이기 때문에 네. GDP나 PCE가 이제 어떻게 나오면 FOMC에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런 어떤 시나리오별로 네.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포인트 네. 어떻게 잡고 계세요? 네, PCE가 이제
이제 핵심 관건이겠고요. 네. 지금 일단 PC의 컨센서스는 PC 헤드라인 PC와 코어 PC 모두 헤드라인 기준 그 MOM 기준으로는 0.3%입니다. 아. 0.3%면은 낮은 편은 아니죠. 0.2 정도 돼줘야 그나마 좀 2%대 물가를 연간 기준으로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0.3이라는 것은 등락은 있겠지만 3%대 물가 지표니까 연말쯤에 2% 초중반으로 떨어지기에는 레벨이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Y 기준 전년 동월 대비로는 헤드라인 PC가 2.6, 코어 PC가 2.7입니다. 컨셉. 근데 크게 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CPI 지표가 좀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서프라이즈하게 시장에는 나름의 충격을 가까운 그런 좀 좋게 나왔었던 부분들은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분이 컸습니다. 네. 보험은 우리가 이렇게 좀 한 번에 갱신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워낙에 요즘에 기후에 대한 부분들이 민감하지 해시다 보니까 작년 연말 연초에 기후 재해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CPI의 서비스 물가 보험료 쪽에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PC는 CPI만큼 그러한 부분들이 민감도가 좀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만큼의 서프라이즈한 지표로 인해서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어 PC가 조금 더 떨어지면서 연말쯤에는 2%대 초반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러한 흐름일 경우에 이 공급층 요인에 대한 물가 요인이 확산되는 시차를 생각해 본다라면은 디스인플레이션이 좀 늘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고요. GDP에 대한 부분들 또한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네. GDP에서는 지금 지난 4분기가 워낙에 3%대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2%대여서 뭐 무난한 수준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촉각은 GDP보다는 PC에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GDP는 25일 발표가 됐는데 일단 연율 환산 기준으로 2.2% 네. 성장이 시장의 예상치고요. PC 같은 경우는 0.3% 네. 상승 전월 대비 이렇게 오름세를 유지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PC가 좀 더 중요한 지표다. 근데 이 0.3을 부합했을 경우와 네. 다소 낮게 혹은 다소 높게 나왔을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본다면 네. 시장 반응이 각각 어떨까요? 네,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0.3을 돌파를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2회에서 1회 또는 금리 동결로 스탠스가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PCE가 후퇴를 했다라는 것은 잘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시장 연준의 점도표가 3회에서 2회 정도로 축소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일단 그 FOMC가 있는 일주일간은 상당히 경계심이 높은 국면으로 될 것이고요. FOMC에서는 2회 또는 1회로 줄일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2회 정도로 축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FOMC에서의 점도표는 나오지도 않고 이번 달에는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좀 그러한 경로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에서 조금 후퇴를 한다라면 소화를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웅크려지는 모습이 나올 것이고 0.3이 나오면 그냥 지금 현재의 연준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0.2가 나온다라면 조금 급반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FOMC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은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0.2 반가운 소식인데 그거 한 번으로 불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증폭이 된 이후에 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후반에 PC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권 투자를 하시는 분들 얘기 마음을 좀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 채권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미리 움직였던 측면도 있고 연말 연초만 해도 이 긴축 마무리 국면이다. 사자, 기승전 사자 이런 분위기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좀 분위기가 그랬었나요? 어땠습니까? 네, 그 1, 2월은 네. 상당히 좀 잔고의 증가세가 두드러졌었는데요. 3월부터는 조금 그러한 부분들이
제어가 좀 걸리는 모습들이고 잔고는 1분기 기준으로 약 5조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한 20조지만 조금 최근에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 레벨이 3월달에 좀 내려왔었고요. 거기에 회사채 발행이 이제 총선 이전에 좀 하면서 2월 정도까지가 피크였고 3월부터는 조금 둔화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고 지금 4월은 지금 그래도 잔고가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긴축 분위기가 경로에 대한 부분, 연준 정책 경로에 대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기 어려울 뿐더러 ETF 투자자들의 고민이 또 깊어지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우량 회사채에 나름의 캐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한 수요는 있다라는 점은 비교적 채권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무엇보다도 좀 유의미하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채권에 대한 기대 수익률에 대한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0점 조정이 조금 잘 이제 서서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입니까? 이제 주식 하면은 뭐 최소한 몇 프로가 돼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채권 수익 그거 얼마 되겠어라는 생각들이 좀 컸었는데요. 이제 채권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기준금리가 3.5가 되고 시장금리가 3에서 4%대에서 형성이 된 상황 속에서 회사채 우량 회사채도 스프레드를 가산했을 때는 4에서 5%가 한동안 유지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는 3% 중반, 회사채는 4% 중반. 그 다음에 여기에 조금 더 위험한 자산은 5%. 그리고 주식은 그거보다 이상. 이러한 계단식에 대한 눈높이가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금리 인하할 겁니다. 연중에. 그러면 3%대 막 국채 금리가 3% 초중반까지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줄이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자산에 대한 배분에 대한 어떤 시각들이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의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의 모습들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좀 집어내볼 수 있겠습니다. ETF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기록을 보니까요. 최근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장기채 ETF를 2,526억 원어치 정도 순매수를 한 걸로 기록이 됐고요. 같은 기간 개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이 순위에서 5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사실 열기는 좀 뜨거웠다라고도 볼 수 있고 연말 연초부터 조금 더 발빠르게 이제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움직이셨던 분들은 사실 그 3%대 후반이나 이때 샀어도 지금 손실 중이신 거잖아요. 3% 후반이면은 이제 그 거의 갔네. 하고 그 아무래도 캐리 수익도 있으니까 조금 상세가 되는데 아 미국채 말씀이신가? 미국채는 이제 좀 손실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좀 고심이 깊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국내는 어떻습니까? 국내는 지금 시장 금리가 국고 3년물을 제외하고는 어제자로 모두 기준금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착각한 부분은 국내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것인데 국내 역시나 아무래도 미국채보다는 레벨이 낮다 보니까 국고채에 대한 투자의 그 ETF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현물에 대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 다만 레벨에 대한 부분들이 더 빠르게 금리 인하가 됐으면은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후퇴를 하면서 캐리 확보에 좀 더 전략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듀레이션을 길게 가져가야 될 필요성을 높아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금리 레벨에 대한 후퇴는 미국채와 동일하게 좀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리 시장에서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가 아까 미국채는 역전폭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국내는 국고 3년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보통 플러스 3에서 플러스 10BP 내외였거든요. 근데 지금 플러스 한 7에서 15BP 내외로 좀 확대가 되었습니다. 레인지가 미미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수출이 국내가 괜찮으니까 내수의 침체 가능성을 조금 만회할 수 있을까에 대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고민들이 조금 녹여져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발적인, 그러니까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좀 커진다. 투자자분들이 이런 우려도 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의 전략은 그러면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 금리 레벨에 대해서 네. 여기서 더 4.6도 넘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좀 더 상방적으로 하방적으로 어디 가능성을 좀 더 두고 봐야 될까요? 금리의 향방은 이 범피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점진적인 하락세로 재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달러에 대한 부분들의 흐름을 지금 105에서 106포인트인데요. 만약에 극단적으로 PC마저 잘 나오게 될 경우에는 106포인트를 다시 넘겠지만 컨센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CPI보다는 그 변동성에 대한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PC는 안정적인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을 접어들 것이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2%대 초중반에 근접하는 미국의 물가 수준을 확인할 것이다 라는 경로에 의하면 시장금리의 방향성 또한 하락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 11월, 작년 10월과 11월에 미국채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9에서 5.0%였는데 지금은 4.6 중반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가 그래도 가시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점 고민한다라면은 안정적인 하락세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익률은 조금 제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팀장이 앞서서 이제 BOJ 언급도 잠깐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N, 네. 이 달러 N 환율이 154엔 후반부로 올라서 34년 만에 최고치 또 경신했거든요. 네. 이 구두 개입도 지금 좀 안 먹히고 있는 네. 상황. 일본도 계속해서 좀 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꺼내고 있는데도 뭐 최고치는 계속 경신합니다. 근데 N이 이렇게 움직일 경우에는 우리 환율도 1,400원 돌파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네. 나오고 있어서요. 이거 흐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주에 한일 공동성명 네. 그 정책 공조에 대한 부분들 외환 시장에 대한 네. 부분 얘기 나왔고 한미일의 공동성명까지 나왔습니다. 이 이후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네. 말씀하신 동조화에 의한다라면은 N이 약세로 가게 될 경우 결국 국내 원화도 최근 한 달 정도 동반 약세를 시현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겠지만 성명문이 나온 일주일 동안은 좀 우리 원화가 절상이 되는 폭이 1%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N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한 측면들은 우리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의 개입과 외환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그널로 인해서 좀 잡았다라고 해석은 가능한데 N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즉 N은 달러 대비 N화 그리고 네. 그리고 그 측면에서는 N에 대한 BOJ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점을 고려한다라면은 다소 당분간 엔화의 약세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고요. 여기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 두 가지입니다. 일본이 3분기 중에 전반적으로 빠르게 개입할 수 있다라는 공식적인 신호가 좀 나와야 되고요. 네. 아니면은 PC나 GDP 그리고 FMC에서 달러가 약세로 될 때 N 달러 환율은 154, 155를 가다가 조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의 공식적인 시그널을 기대하기보다는 구두 개입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FOMC 전후에 미 달러화의 향방이 엔화에 대한 절하 국면을 더 지속할지 아닐지를 좀 더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BOJ도 좀 주목해볼 네, 필요가 맞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